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오늘 생쇼는 시카고 한인무역협회장 이추임식 현장에서 전해드리겠는데요. 새로운 포맷으로 아즈파탈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 인터뷰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1호 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사회도 보게 됐는데 함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시카고 옥타 회원들이 행사 준비에 한창입니다. 오늘 신임 회장으로 임명될 이승훈 대표도 손님 맞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주셨네요. 시카고 한인무역협회는 36년의 역사를 통해 모국의 경제수출뿐 아니라 지역 차세대 무역인 발굴, 경제인들의 친목과 협조를 도모해온 단체입니다. 오늘 새로운 회장단의 출범과 함께 한인사회의 경제발전을 위한 다짐을 새로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대 홍순환 회장의 격려사와 감사패 전달에 이어 김문식 전임 회장의 이임사를 전합니다. 이번에 취임하는 우리 이승훈 회장님이 19대 회장입니다. 브루스 라우너 일리노이 주지사가 축하 편지를 보내왔고 시카고 총영사관의 양동환 부총영사가 축사를 전합니다. 네, 말씀드리고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에 큰 기대를 받으며 새롭게 출범하시는 이승훈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텐데요. 김문식 전임 회장이 이승훈 신임 회장에게 협회기를 전달합니다. 월드옥타에서 월드옥타에 지금 130여 개의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지회에서는 두 명의 월드옥타 회장을 배출해내셨습니다. 박중구 회장님하고 이근무 회장님. 예, 그랬던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협회기를 우리 신임 회장께 전달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승훈 신임 회장은 그동안 지금 제 자리에서 행사 때마다 8년간 사회를 보셨다고 하네요. 아직 젊은 나이시지만 회장님 타이틀이 정말 잘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카고 한인무역협회 19대 이승훈 신임 회장의 취임사를 잠시 들어볼까요? 한 10장밖에 안 됩니다. 감산이 3번 반 바뀔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협회가 건재할 수 있었고 또 모국 대한민국 경제, 수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었는데는 저희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열정과 또 봉사, 헌신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 또 화합, 이 두 단어를 위해서 할 말도 못하고 또 바른 말을 피하게 되고 바른 말 하는 거에 대해서 후폭풍이 두려워가지고 자꾸 말을 아끼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희 세대 간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내 전반적으로 소통이 많이 아쉬운 지금 상황이라는 걸 느낍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생쇼의 아즈파탈 1호 이승훈 회장님이십니다. 네, 오늘 시카고 한인무역협회 19대 회장, 이제 오피셜로 공식 회장직을 얻으셨어요. 취임 소감, 각오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제 젊은 회장으로서 또 젊은 사람을 택하신 데에는 또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지 않나. 그 기대하는 부분은 좀 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또 더 젊은 층의 무역인들의 발굴, 양성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지 않으셨나. 사실 이 생쇼의 시청자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시카고 한인무역협회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카고 한인무역인협회는 글자 그대로 시카고에 위치한 그 무역인들의 모임인데요. 1981년도에 협회가 창설이 됐고 그 이후에 시카고, LA, 그다음에 동경 등에서 무역인들이 또 월드 옥타라는 옥타는 이제 overseas 그래서 해외 한인 무역인 협회를 이제 서울에 또 가지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 그래서 현재는 시작은 시카고의 무역인 협회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무역 세계 무역인 협회 시카고 지회로 소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47개 지회를 가지고 있고 63, 64개국인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글로벌한 단체가 됐고.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진행될 뭐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시면 잠깐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이번에 회원 혜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고, 거기에 참여하는 지역 이 비즈니스들, 업소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행사, 또 저희가 내보내는 모든 어떤 인쇄물, 이메일 등의 그 파트너들의 비즈니스를 홍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체인이나 어떤 네이션 와이드 체인이나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진짜 뭐 업소가 한 군데 내지는 두 군데 있는 이런 작은 중소기업들, 그런 업소들을 이용을 해 주어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야 무역도 원활하게 또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 한인 무역협회를 좀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대기업은 참여를 못해요. 중소기업만 참여하는데 코트라의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업종이나 어떤 제품에 따라서, 수출 희망하시는 제품에 따라서 코트라를 통해서 가장 맞는 지역을 코트라가 이제 선정을 해드리게 되고, 이제 그래서 코트라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희 무역인 협회 같은 경우는 사설 기관, 그러니까 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사 단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도움을 드리기는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 서울에 월드 옥타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장 또는 사무실 그 직원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저희 해외에 나와 있는 이 회원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루트를 찾아드릴 수가 있어요. 판매 루트든 아니면 수입도 가능하시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제 회장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젊으시잖아요. 40대 이제 초반이시라서. 네, 이제 아재파탈 1호로 제가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또 오늘 회장 되신 것도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네,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